초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위해선 단단한 지반과 지지대가 중요하겠죠. 우리의 몸속은 어떨까요? 몸을 건물과 비교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몸을 꿋꿋하게 세워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중심, 허리입니다. 몸속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만약 지지대가 약해져 허리 건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말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있지. 우리 아저씨가 양말 신기주고 밑에 옷은 아예 못 입었어요. 꼬리만 아프니까 땡기고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간 거죠. 뭐. 예, 그때는 죽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아팠고요. 잘 때는 거의 잠을 못 잘 정도. 이게 다리가 땡기고 왔다가 다리가 지가 내려가지고 몸 견디도록 아팠어. 계단을 못 걸어갈 정도로 이제 내려갈 때 걷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와서 뭐 거의 뭐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 겨우 운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허리 건강. 알지 못하는 사이 허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안녕하신가요?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김효종 원장과 함께 허리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부산의 한 골프 연습장. 골프도 이젠 대중화된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43인 골프 티칭 프로인 장현수 씨. 스윙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몸의 한쪽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는 골프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이 따르는데요. 프로인 장현수 씨도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계단을 못 걸어갈 정도로 이제 내려갈 때 걷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많이 와서 뭐 거의 뭐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정도. 겨우 운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스윙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죠. 수술 후에는 뭐 거진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심해질까 뭐 그런 거에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척추 전문병원. 장현수 씨는 지난 10월 이곳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는? 허리 아픈 거나 다리 당기던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한 4개월 됐는데. 네,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네. 운동도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전혀 그 부분에는 통증은 없고 다리 저림 이런 거는 아예 이제 아예 없고. 예. 요통은 조금은 남습니까? 아니요, 거진은 없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코어 운동하는 거예요.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수영이라든지 이런 체중 부하가 덜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지금부터 훨씬 더 경과는 좋고 더 오래 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티칭 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한계점이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내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증상 자체가 요통이 선행되고 다리가 아픈 전형적인 이제 추간판 탈출증, 우리 소위 말하는 디스크 환자로 의심돼가지고 뭐 시간을 더 끌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빨리 이제 MRI를 촬영을 했고요. MRI 촬영을 한 상에 보면은 5번, 그러니까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를 5번 1번 디스크라 그러는데 거기 왼쪽 편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환자는 지금 이제 여기 요추 5번 뼈, 그다음에 천추 1번 뼈, 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디스크 탈출 이었는데
이제 신경 구멍 쪽으로도 조금 제법 밀려 나와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 이제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왼쪽 편으로만 이렇게 확 밀려 나와 있고 이쪽에 있는 다리 신경이 눌러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본인 직업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이란 걸 빨리 하고 빨리 재활을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입원 기간도 짧고 재활 기간까지 일상생활 복귀까지 빠른 그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시 본업인 골프 티칭 프로에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레슨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간판 제거 수를 받은 장현수 씨가 빠른 회복을 보인 데는 내시경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자가 중력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니까 환자에 대해서는 근육을 많이 안 쓰고도 근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뭐 감압 치료라든지 다른 운동 치료, 뭐 소독으로 의한 운동 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 안 하게 되면 회복이 많이 느리고 또 이제 다른 관절을 가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2차 관절에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척추 추간판 조직 정상화는 물론 주변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허리 디스크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뭐 다리가 저린다든지 아예 힘을 왼쪽 발에 힘을 전혀 못 썼었는데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사후에 제가 이제 이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너무나 지금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매주 이제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척추라고 하는데요. 7개의 목뼈인 경추, 12개의 가슴뼈인 흉추, 5개의 허리뼈인 요추, 그리고 엉치뼈인 천추와 꼬리뼈인 미추로 구분됩니다. 척추뼈 사이 추간판이 손상을 입으면 수액이 탈출해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도 사실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약해지다 보면 뼈 사이에 물렁뼈를 싸고 있는 막이 이제 섬유륜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수액이 놓여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 섬유륜의 균열이 일어나다가 그 균열로 수액이 푹 빠져나오면 뒤쪽으로 빠져나오면 그 뒤에는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니까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그 지배 신경 부위, 즉 그 신경의 지배 부위, 예를 들면 3, 4번이면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든지 뭐 옆쪽이 아프다든지 뒤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눌러진 신경의 지배 부위의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그 지배 부위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상 감각, 뭐 저린다든지 뭐 불을 댄 것 같다든지 전기가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눌러져서 신경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눌러진 물리적인 압력 말고도 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발생하는 염증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염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약물로도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로 조금 견인을 시켜준다든지 지배 부위의 근육을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증적인 치료들도 있고요. 사실 지금 시술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방법도 안 된다면 마지막은 수술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간판 탈출증과 닮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신경이 지나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크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추간판 사이에 물이 빠지고 이 간격들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당연히 디스크는 펌퍼짐해질 거고 뒤쪽으로 신경이 밀려 나오겠죠. 신경 쪽으로 밀려 나오고 후관절의 관절도 두꺼워지고 인대도 두꺼워지면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쭉 연결되는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하고 조금 다른 게 좁아지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할 때, 즉 많이 걷다가 신경이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증상이 유발되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일부는 또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을 따로 놓고 보기보다는 치료 방법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긴 맥락 안에서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 수술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요. 63세 이금복 씨도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인데요. 많이 아픕니다.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허벅지 다리 내려오면서 쭉 아리고 아프고요. 종아리도 퍽퍽 쑤시고 아프고 발바닥은 24시간 저립니다. 발바닥도 많이 저리고 어저께는 발끝까지 있지에 팍팍팍팍 이렇게 아리더라. 신경이 눌려져가지고 애기 태어났다는데 척추 애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면 꽉 눌리지가지고 막 서서 먹다가 못 먹어 소파에 누워있다가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식사하기조차 힘들었다는 이금복 씨. 수술 전 설명을 들으러 가는 길. 짧은 길이지만 걷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할 수술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요 구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경을 살짝 제끼면 여기 디스크가 보이겠죠? 안에 있는 게. 요거를 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통은 어느 정도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처럼 심한 요통이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 한두 번 좀 뭐 염자처럼 삐듯이 이렇게 요통이 왔다 또 사라졌다 이런 정도의 요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왜 나는 허리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통도 이분은 한 10년 20년 꽤 오랫동안 요통은 있어 왔던 환자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좌측으로 국한된 통증이 심해지면서 왼쪽 엉치 쪽, 그 다음에 간간이 다리까지 저려오고 근데 엉치 통증이 너무 심해갖고 똑바로 서기가 힘든 정도의 통증이 있었던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환자 또한 이제 전형적인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서 이제 MRI를 촬영을 했고요. 그 MRI 촬영을 한 거에서 5번, 1번의 추간판 탈출증.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은 이제 퇴행성 변화들이 좀 심해요. 그래서 요통이 있고 엉치 통증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많이 오지 다리 쪽으로 많이 아파오는 것보다 엉치가 주로 아파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5번, 1번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진단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이 환자는 이제 수술 전에 사실은 주사 치료를 한 서너 번을 했었어요. 근데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전혀 없고 계속 통증은 점차 심해지는 상태였었습니다. 드디어 이금복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금복 씨는 척추 내시경 수술로 빠져나온 디스크를 걷어낼 계획인데요. 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척추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절개에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짧고 출혈도 적고 감염이나 다른 합병증도 좀 적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있는 환자들한테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간단합니다. 최소 절개를 통해 내시경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혈관이 그런 거 보면 혈관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거
청근도 있다 보니까 이제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울혈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제거되고 나면 나중에 다 회복될 거고 어쨌든 이런 울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눌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디스크가 탈출해 신경관을 누르고 제대로 순환되지 못한 혈액들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게 된 건데요. 문제가 됐던 디스크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관으로 제거된 디스크를 꺼내는데요.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조금씩 떼어낸 모습입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말끔히 정리하자 신경관과 주변 근육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온몸을 짓눌렀던 통증들도 사라졌길 바라봅니다. MRI 상에서 이제 신경을 바로 인접한 디스크 소견 그대로 내시경에서 확인을 했고 무사히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빠져나온 디스크 양은 크지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신경근 바로 인접한 디스크였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심했던 걸로 보이고 우리가 항상 MRI 상에서 디스크가 크다 작다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수술로 또 한번 느꼈습니다. 무사히 수술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환자 증상 좀 보고 호전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이금복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았는데요. 수술 전 모습과는 다르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이불을 정리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술 전후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술 전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에서 통증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수술하고 나서는 걷는 건 물론 표정까지 밝아졌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4일째가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4일째 어제까지 이제 다리 쪽에 저림감이 잔존감이 조금 남아 있다 하셨는데 오늘 확인했더니 이제 다리 쪽 증상은 전혀 없고 뭐 이제 요통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 사실 우리가 수술 전에 예상한 대로 지금 정도면 이제 다리 통증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고요. 지금 뭐 다리 증상 자체가 없고 특별한 합병증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 퇴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있지. 우리 아저씨가 양말 신기주고 밑에 옷은 아예 못 입었어요. 꼬리만 아프니까 땡기고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간 거죠. 뭐. 예, 그때는 죽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이 다 할 수 있고 제가 첫째 통증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제 아, 예. 앞으로 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해요. 이제 이게 좀 조심하라 돼. 조심하니까 내 건강을 대해서 챙기고 그전에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데만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원장님이 이게 또 나이가 들면 이런 병이 태행성이라 하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고 내 몸을 좀 챙기면서 그래 살고 싶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법인데요. 올해 93세 문정기 어르신. 추간판 탈출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는 한 달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28년생인데 만 90세이 이제 서이다. 90세이. 이 다리가 땡기고 왔다가 다리가 지가 내려가지고 못 견디도록 아팠어. 그것도 못 했고 그때는 뭐 곤작도 못 했지 뭐. 가만히 내라 해도 못 하고 막 이 테러도 안 되고 못 견디서 하여간 말로 가는 표현으로 오네. 그래도 뭐 실체는 이제 됐네요. 실체는 뭐 집에 하나의 힘이 가네. 다리는 이제는 다 좋아지셨어요? 예, 뭐 다리 땡기고 아픈 그거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 강아지만 해도 뭐 선생님 저거 봅니다. 네,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뭐 어르신 연세에 그 정도면은 경과가 좋은 거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 웬만한 건 다 하셔도 돼요. 문정기 환자분은 이제 내원 당시에는 이제 아예 이제 양발로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 보행만 가능한 상태로 내원을 했고요. 주 증상은 못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이제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게 주 증상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신경이 흘러가는 통로인데요. 4번, 5번 사이에 보면 잘록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여긴 측면에서 보면 여기 신경인데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런 형태로 아주 심한 협착증 증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고, 뭐 수면 문제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다리의 저림감도 현재 거의 없는 상태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협착증 때문에 이전의 수술 기법 때문에 수술을 미뤄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가졌던 환자들한테서도 양방향 척추 수술은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고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고요. 수술하고 나니까는 먹게 되는데 또 거짓말 같지 괜찮네. 살살 뭐 당겨 운동 조금씩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당기고 아픈 게 없으니까 아 희망산 지금이라도 살살가 뭐 딸님 둘이가 서울에 있거든. 그래 한번 가보고 내가 말못 싶은데 어째 될랑 모르겠다. 희망이 이기지만 당겨 있나 뭐.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장품 가게를 하고 있는 49의 박미선 씨. 그녀의 허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2년 전 일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들다가 삐끗해서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담 걸린 줄 알고 약 지어 먹고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다른 게 심해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뭐 뻗질리고 힘이 없어지고 증상이 보통하고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일을 못할 정도로 정말 손님을 대할 때 인상이 저도 모르게 쓰일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검색 한번 해보고 이러니까 이 증상이 디스크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수술 후 재발은 없지만 허리가 뻐근하면 한 번씩 병원을 찾는다는데요. 수술한 지 딱 만 2년쯤 됐네요. 네. 그동안 뭐 보니까 요통 때문에 한 3번 정도 오셨다가 가셨고 막 그다음에 큰 걱정하실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뭐. 예. 걷는 거 운동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허리 강화 운동 일부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건 네. 제일 좋아요. 네.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한번 손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굽혔다 폈다 자꾸 많은 운동은 별로 좋진 않아요. 네. 그러면 허리는 꼿꼿하게 있거나 안 움직인 상태에서 허리 주위 힘을 기르는 운동이 좋으니까 네. 스쿼트 같은 것도 네.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엎질을 뻗쳐 버티게 하는 플랭크 운동 이런 것도 좋고요. 아, 박미선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허벅지가 주로 아파서 왔어요. 보통은 이제 디스크 환자들 대다수가 허벅지 뒤쪽이 당긴다든지 옆쪽이 당긴다든지 뭐 다리 끝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런데 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까지만 아팠던 환자고요. 이제 허벅지 앞쪽이랑 무릎이 아픈 경우는 보통 이제 상위 요추 3, 4번 이상에서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잘 생기는 증상인데 그래서 MRI상에서 보면은 3, 4번 부위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3, 4번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3, 4번이나 4, 5번처럼 위쪽에 있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단일공 내시경이라 해서 구멍 하나만 뚫고도 척추 수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위로 달려간 경우의 디스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도 조금 충분히 결과가 좋은데 단일공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보다 좀 더 빠른 이제 경과가 좋은 점이 이제 특징이고요. 보통 한 1박 2일 또는 뭐 당일 입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사실은 설명할 때 이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시술 중간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결과가 아주 좋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이런 수술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의사의 재량이겠지만 뭐 디스크에서 내시경을 한다 그럼 내시경 안에도 양방향을 할 거냐 단일공을 할 거냐 단일공도 옆쪽에서 들어갈 거냐 뒤쪽에서 들어갈 거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의하고 상담을 충분히 하고 본인한테 제일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도 겁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겁보다는 오히려 선생님 믿고 일단은 내 몸이 편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술이라는 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부작용 많이 없다, 부작용 자체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결과가 너무 좋고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요. 너무 좋아서 주위 분들한테도 무서워할 거 아니다 그렇게 사실을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허리를 굽혔다 펴지는 않았나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가 조금씩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건강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허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